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은 부상에 시달립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갈비뼈가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손목을 다쳐서 공을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는 이 엘보라고 해서 팔꿈치의 통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부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어떠한 연습 방법으로 바꾸면 좋은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게 저는 PGA 클래스 A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자격 공부를 할 때 그때 가장 부상이 많은 빈도가 남자 골퍼는요, 어깨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 골퍼는 손목에 많은 부상을 당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글쎄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골프 스윙이라는 게 비슷하니까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주변으로 이제 돌아오면 어깨 부상자보다는 남자 골퍼들은 이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성 골퍼들은 그대로 손목 부상 또는 팔꿈치 양쪽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자 골퍼들은요, 소위 왕년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몸이 어느 정도로 근육의 운동 반경이 줄어들었는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걸 인정하기도 싫죠. 그리고 스윙을 배워서 공을 쳐보면 그냥 이거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쳤는데 공이 좀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그 인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돌리니까 갈비뼈에 금이 탁탁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요, 뭐 나중에 본인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세월을 보냈는데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갈비뼈에 잔금이 한 6개까지 나 있는 그런 것도 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리한 연습을 하게 되면 뭐 이쪽 부상은 그냥 예견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골퍼들은 힘이 없죠. 그리고 몸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왕년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몸을 돌린다거나 그러한 동작들을 취하지는 않는데, 몸 쓰는 게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이 어릴 때 개구리도 덜 잡아봤고 뭐 곤충 채집도 덜 해봤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장 발달해 있는 쓰기 쉬운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을 쓰는 데 있어서 충격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손목이나 팔꿈치로 오기 때문에 많은 팔의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갈비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우리 그 뭐 늑골이라고도 하고 뭐 갈비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위에 부상을 입으실 때는 어떤 경향이 맞냐면요, 과욕이에요. 스윙을 막 선수들 스윙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뚝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공을 못 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스윙을 어떻게 늘려가야 되냐면, 우리 요가를 하러 갔다고 해봐요. 요가 가면 저는 진짜 다리찢기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다리찢기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확 당기면 아마 피멍 들고 심지어 허리까지 다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 정도 다리찢기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조금 더 벌리고 한계점을 조금씩 넘어가면 어느덧, 꾸준히만 훈련하신다고 하면 어느덧 이렇게 일자뻗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윙에 대한 연습을 시켜드릴 때 항상 연습장에 오시면 제가 생존 스윙이라고 해서 접어, 그리고 스윙이 커지면 접어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늘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운동 반경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 피니쉬도 크게 하지 마시고요. 되지도 않는 피니쉬 막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백스윙을 많이 하면 이쪽 갈비보다는 이쪽 갈비가 많이 땡기거든요.
왼쪽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갈비뼈가 금이 많이 가고요. 되지도 않는 피니쉬 계속 하다 보면 오른쪽 뼈가 많이 다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그런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스윙 반경이 크지 않다면 백스윙도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접어가지고 거리 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작은 스윙에서 요 정도만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큰 스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접어 한 상태에서 조금만 더 들고 해서 좌우 대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보 골퍼들은 피니쉬를 무조건 크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스윙은 작은데 크게 의미도 없는데 피니쉬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스윙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작은 스윙을 했다. 그래서 스윙을 조금 키우면 접어 이런 식으로 하면 스윙 후 피니쉬가 이 정도가 아니어도 뭐 한 이 정도까지 신용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피니쉬를 했을 때 프로같이 보이는 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피니쉬를 한 이 정도만 했어요. 어깨가 딱 그냥 일치가 되게. 나중에는 접어 막 백스윙도 크게 가죠. 백스윙도 굉장히 크게 간 상태에서 내 어깨가 여기서도 왼 어깨가 쫙 가고 왼 어깨가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해주게 되면 이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 근육이 조금씩 늘어났으니까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한 스윙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니까 뭐 당연히 부상은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스윙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디 스윙과 암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는 암 스윙으로 이쪽에서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을 하다가 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으면 조금씩 왼손을 조금 멀리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쪽에 늑골이나 뭐 갈비뼈 쪽이 사용이 돼도 갈비뼈에 대한 부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손목 부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손목 부상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지나치게 저는 얼리 캐스팅이라는 거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캐스팅이라는 동작 접었기 때문에 펴는 동작은 해야 되지만 이걸 일찍 펴게 되면 여러분들이 땅 의존형이 돼버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펴는 분들은 공을 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땅바닥을 쳐야 된다. 그리고 다운블로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땅을 세게 쳐야 한다. 이런 그릇된 방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땅을 점점 이렇게 치죠. 그러면 처음에는 쩍쩍 맞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로감이 쌓이면 쌓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땅을 치다 보면 그 충격은 여러분들 손목에서 제일 먼저 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팔꿈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손목이나 팔꿈치의 부상이 발생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타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너무 지면도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공만 의존하지 말고 바닥을 긁어친다. 공은 바닥을 빡 찍는 것도 아니고 공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긁는 모습을 최대한 어떻게든 내가 뭐 드는 습관이 있으면 드는 대로 아니면 내려가는 습관이 있으면 내려가는 대로 어떤 스피드로 하니까 오 이 정도 아이고 안 맞았다 어유 이 정도 긁혔다 어유 너무 찍혔다 어우 너무 찍혔다 긁혔다 어유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높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어떠한 코스에 가건 양잔디건 한국형 잔디건 다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면 의존형은 굉장히 위험한 샷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양잔디는 뭐 타이트하니까 쫙 붙어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한국형 잔디는 떠 있으면요 그냥 훅 들어가가지고 클럽 페이스 위쪽에 맞는 그런 결과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공을 보통 치는 분들은 공을 이렇게 펴면서 내리는 분들의 특징은 몸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회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뭐 절대 광배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힙턴, 뭐 리버스 엑스팩터라고 해서 힙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몸을 돌린다고만 생각을 하면
몸을 돌린다고만 생각을 하면 손목 부상은 진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공을 쳐야 되나? 그게 아니라 백스윙을 한 다음에 몸을 돌린다고만 생각을 하면 지면의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공을 팍 쳐서 나갈 수 있는, 일단은 운동 방향이 이쪽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 아프니까 나는 뭐 그냥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막 계속 하나, 이거 하면 점점 피로도는 쌓일 거고 여러분들은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팔꿈치 부상입니다. 팔꿈치는 일부 찍어치는 분들은 오른쪽 팔꿈치는 어떤 경향이 많냐면 팍 펴면서 펼 때 지면을 너무 강하게 때리면서 그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팔꿈치에 피로 누적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앞으로 쳐낸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골퍼로서 그냥 해야 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그건 저도 답을 몰라요. 긁어치기를 스스로 느낌에 의해서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회전에 의해서 치는, 정 내가 회전을 못하겠다면 왼쪽에 있는 절대 광배로 팍 당기는 그런 스윙을 통해서 지면에 가파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맞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오른쪽 팔꿈치에 이 엘보 현상, 테니스 엘보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왼손 팔꿈치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왼쪽 팔꿈치는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왼쪽 손은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를 해서 간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왼쪽 팔꿈치를 백스윙을 할 때 쭉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쭉 펴서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윙은 팔을 쭉 펴서 이렇게 치니까 임팩트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팔꿈치에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전혀 미워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이게 구부리는 형태의 스윙을 좀 하세요. 특히 왼팔에 이미 엘보가 와 있는 분들은 구부리는 형태로 해서 약간씩 펴주는 그런 스윙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덜 옵니다. 뻣뻣하다 해가지고 빵 치면 여기 충격이 그대로 팍 오거든요. 근데 약간 구부려주면 약간 손목 의존도도 높일 수 있고 이 팔뚝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펴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일찍 접어짐으로 인해서 충격 흡수 효과가 있으니까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의 그 부상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오른쪽 팔꿈치에 부상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긁어치기를 좀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애지당초 이 늑골 뭐 이 갈비뼈가 다칠 일이 없어요. 백스윙이 막 크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저는 약간 암스윙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골퍼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40대,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 스윙을 표준화 시키셔야 돼요. 뭐 이렇게 팔 길이라든지 뭐 몇 등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쉬운 골프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보세요. 어떤 게 편해 보이는지 촥 해서 멋있죠. 그런데 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 맞추는 것도 어렵고 부상도 발생하고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상 방지 요령, 부상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다치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길래 제가 남긴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그런 레슨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구독!